안녕. 아, 손 괜찮아, 괜찮아. 그때 다쳤던 게 살짝 재발이라 해야 되나? 그냥 갑자기 다시 또 아파가지고 지금 잠깐 끼고 있는 건데 금방 괜찮아져. 지금도 좀 괜찮아. 그래서 운동을 못 하고 있지. 맞아, 손목 한번 다치면은 이게 한번 다치면은 이게 금방 잘 다치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손목이나 이제 관절 같은 데는 되게 조심해야 되더라고. 운동 뭐내 손가락으로 해야지 어떻게. 운동 이제 이 손은 괜찮으니까 이손 잡고 이제 어깨 운동할 때 잡고 운동하고 이 손은 이제 내 손가락으로만 들어야지. 손가락이 붉어지게 쓰려다가. 나는 그래도 손은 그래도 금방 나니 괜찮으니까 다치지 마. 하여튼 다치면 이거 진짜 계속 다치더라. 다치면 관절 같은 다치면 계속 다치더라. 운동 잠시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사실. 큰일 났어. 나 중독인가 봐. 운동을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도 한 이틀까지 쉬면은 나한테 죄 짓는 기분이야.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이제 무게 좀 줄인 다음에 조금씩 하고 걷는 운동 좀 위주로 할까 생각 중이야. 누가 정확히 말을 했는데 운동 싫어 해도 말안 들을 거잖아.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 날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아주 아주 멋있어. 아주 이뻐 그냥. 만약에 계속 아프면은 치료 받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지금. 밥은 나중에 먹으면 되지. 좀 이따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밥 먹었어? 아, 그래. 밥 먹었어? 드문? 밥뭐 먹었어? 맛있는 거 먹은 사람, 손. 어디야 말해봐. 손. 뭐 먹었어? 우리 드문. 라면? 우리 라면을 먹어. 좀 든든하게 먹지. 그렇다고 라면이 별로라는 건 아니야. 라면이 별로라는 건 아닌데, 좀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말라는 거지. 곱창도 먹고 막 되게 볶음밥이랑 떡볶이랑 맛있겠다. 아, 안 돼. 그만 물어볼래. 나 지금 배고파. 그만 물어볼래. 다이어트 한다 굶지 말고.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진짜 건강에 안 좋아. 다이어트 하는데 이쁜데 뭐라 다이어트라니. 아, 서호 형한테 똑같이 얘기해달라. 서호 형은 애초에 똑같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편이라서 힘들더라. 야, 근데 그형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뭐 무슨 요구르트 2개 먹고 막 그러는데, 아닐 때는 많이 잘 챙겨 먹으니까 뭐 그래도 잘 먹더라고. 보지 않는 예쁜지 어떻게 하냐고? 난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일은 다 이쁘니까 걱정하지 마. 전체적으로 어스들이 말을 안 들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알아? 드문하고 원어스랑 참 많이 닮았어. 말좀잘 들어 그러니까. 알겠어? 동주 말안 듣지. 동주 말안 듣는 거 알지? 알잖아 다들. 맞아, 사람을 닮는데 우리가 서로 말을 안 듣나 봐. 그가 생그 팬이라고 그 팬들은 더안 듣는데. 아, 잠만, 나소 들을래. 뭐야 이게 무슨. 지금 누가 소 된다고 했거든 지금. 이런 개그 아주 마음에 드네. 나 이런 개그 좀 좋아해 사실. 말 들을래 소 들을래. 그만. 그만. 동주가 보면 어떡하냐고? 동주 볼 수도 있어. 내가 왜냐면 동주한테 물어봤거든 이거 키는 방법을. 아, 내가 혼자 그 아무도 그 도와주시는 분이 없게 아예 혼자 완전 혼자 키는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키냐 동주야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동주야 뭐 동주야 너말안 듣잖아 맞지? 맞잖아. 거짓말은 안 해. 맞아. 말안 듣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돼. 어쩔 수 없지 뭐.